네, 원숭이 두창은 몽키폭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1958년 실험실 아프리카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되어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급성 발열 발질성 질환으로 증상은 사람 두창과 유사하나 중등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염되면 발열, 근육통, 오한, 요통, 피로감이나 림프절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동물에서 사람, 사람에서 사람, 감염된 환경에서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또한 호흡기 전파로 가능하지만 코로나19처럼 단순 접촉만으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주로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은 3에서 6% 수준으로 높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단, 신생아, 어린이, 면역 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자는 의료기관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원숭이 두창과 사람 두창의 차이점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림프절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림프절의 수가 늘어나거나 림프절의 경도가 변화하는 림프절 비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서는 림프절 비대가 특징적으로 관찰되지만 사람 두창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손, 발바닥, 피부 병변의 유무입니다. 원숭이 두창에 걸린 사람 중 75%가 관찰된 정도로 흔하지만 사람 두창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병변의 모양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일 경우 원숭이 두창은 반점, 수포, 농포, 딱지의 순서로 피부 병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두창에서는 병변의 변화 시점이 서로 달라 다양한 양상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